안녕하십니까. 한복기능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1탄 시작합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견해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케라틴, 2번 세리신, 3번 피브로인, 4번 콜라겐. 그림과 같이 견섬유는 피브로인과 세라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 부분은 피브로인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2번. 삼베를 바느질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재봉기 바늘은? 1번 7호, 2번 9호, 3번 11호, 4번 14호. 답은 4번 14호입니다. 삼베는 원단이 두껍기 때문에 굵은 바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문제 3번. 아마섬유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습윤하면 강도가 약간 증가한다. 2번 흡습과 건조 속도는 면보다 느리다. 탄성이 나쁘다. 4번 일광에 의해 쉽게 손상을 받는다. 아마섬유는 면보다 건조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답은 2번. 문제 4번. 섬유의 흡습성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1번 양모 견 면, 2번 견 양모 면, 3번 면 양모 견, 4번 견면 양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내용과 같이 대표적인 섬유의 공정 수분율을 보면 모섬유는 15%, 견마 12%, 레윙큐프라 11%, 면 8.5%. 그래서 가장 흡습성, 즉 공정 수분이 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섬유 순서는 양모, 견, 면 순서입니다. 답은 1번. 문제 5번. 다음 중 재생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비스코스 레이온, 2번 구리암모늄 레이온, 3번 카제인 섬유, 4번 아크릴 섬유. 다음 4번 아크릴 섬유는 합성 섬유입니다. 비스코스 레이온이나 구리암모늄 레이온, 그리고 카제인 섬유는 재생 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카제인 섬유는 우유 단백질 재생 섬유입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여름용 옷감은? 1번 삼베, 모시, 안동포, 2번 공단, 양단, 모본단, 3번 광목, 당목, 포프린, 4번 자미사, 숙고사, 진주사. 답은 1번 삼베, 모시, 안동포입니다. 여름용 옷감으로 대표적인 것은 모시, 즉 점화, 마 종류입니다. 마가 있으면 1차적으로 여름용 옷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7번. 안감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두꺼운 겉감에는 가볍고 얇은 감을 사용한다. 2번 색은 겉감보다 연한 동색으로 하거나 보색으로 배색한다. 3번 얇고 비치는 겉감에는 되도록 질감이나 조직이 같은 흰색의 안감으로 한다. 4번 안감은 겉감보다 좀 빳빳한 감으로 해야 실루엣이 살아난다. 답은 4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안감의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안감은 겉감보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살에 감기지 않고 실루엣을, 흐름을 이렇게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벌크 가공을 할수 있는 섬유는? 1번 면, 2번 견, 3번 양모, 4번 아크릴. 답은 4번 아크릴입니다. 아크릴은 벌크 가공을 할수 있도록 아주 구불구불하면서도 부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섬유로서 그런 벌크 가공에 벌크 가공이 가능한 그런 섬유입니다. 답은 4번 아크릴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식물성 셀룰로스 섬유가 아닌 것은? 1번 종모섬유, 2번 안면섬유, 3번 임피섬유, 4번 과실섬유. 답은 2번 안면섬유입니다. 안면섬유는 성면이라 그래서 돌 섬유입니다. 돌로 된 그런 섬유입니다.
돌에서 추출한 아즈베스토스라는 석면을 추출해서 만든 섬유입니다. 문제 10번. 경사와 의사의 견사를 사용하여 평직으로 재직한 것으로 남녀 바지와 저고리감으로 주로 사용하나 부드럽고 따뜻하여 여자들의 속옷감으로도 많이 쓰이는 것은 1번 갑사, 2번 부사견, 3번 항라, 4번 대화단. 부사견은 겸방사를 평직으로 재직한 직물로 안감, 블라우스에 많이 사용됩니다. 답은 2번 부사견입니다. 문제 11번. 전통적인 남자 어린이 한복의 색이 아닌 것은 1번 흰색 바지, 2번 분홍색 저고리, 3번 남색 조끼, 2번 보라색 바지, 분홍색 저고리, 황색 조끼, 3번 흰색 바지, 연두색 저고리, 자주색 조끼, 4번 옥색 바지, 분홍색 저고리, 연두색 조끼. 답은 보라색 바지는 어린 아이들 한복의 색이 아닙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12번.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의 복식으로 적당한 것은 1번 너무 꼭 끼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되 넉넉하게 하는 편이 좋다. 2번 저고리 깃을 조금 길게 단다. 3번 뒷깃은 내려서 단다. 4번 무늬는 될수록 가는 것이 좋다.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의 복식으로 적당한 것은 너무 끼지 않고 어느 정도 넉넉한 편이 좋습니다. 답은 1번. 너무 꼭 끼지 말게 하지 말고 적당히 하되 넉넉하게 하는 편이 좋다. 문제 13번. 디자인의 원리 중 색이나 선의 분할을 이용하여 회장을 다는 등 저고리의 면적을 조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비례, 2번 조화, 3번 균형, 4번 착시. 답은 착시, 4번입니다. 색이나 선의 분할을 이용하여 회장을 다는 저고리의 면적을 조정해서 하는 것은 착시입니다. 문제 14번. 회색을 흰색 바탕과 검정색 바탕에 놓았을 때 흰색 바탕에 회색이 어둡게 보이는 현상. 1번 채도 대비, 2번 색상 대비, 3번 보색 대비, 4번 명도 대비. 답은 4번 명도 대비입니다. 문제 15번. 치마 주름이나 색동, 연속 문양과 옷걸음 등의 배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의 원리는 1번 비율, 2번 균형, 3번 리듬, 4번 강조. 답은 리듬입니다. 3번 리듬입니다. 치마 주름, 색동, 연속 문양 같은 이런 옷고름 같은 배열은 리듬을 강조합니다. 문제 16번. 다음 중 불안정감과 초조함을 주기도 하며 이질적이고 경쾌감을 느낄 수 있는 선은 1번 수직선, 2번 지그재그선, 3번 사선, 4번 수평선. 지그재그선은 예민하고 날카로운 느낌이며 격렬, 분주한, 남성적인, 갑자기 움직이는 듯한 느낌. 또 불안정감이 있는 반면 이지적이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선입니다. 주로 의복의 가장자리나 칼라, 구성선, 트리밍 등에 사용이 됩니다. 답은 2번 지그재그선입니다. 문제 17번. 조선시대의 복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중국 명나라 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2번 유교 사상에 의한 생활 감정에 따라 사대부의 복식은 활수형으로 변천하였다. 3번 어느 시대보다 예의관념이 엄격하였다. 4번 귀족과 서민의 의복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특징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귀족과 서민의 의복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별다른 변화가 많았습니다. 문제 18번. 스캘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뚱뚱한 사람에게 사용하면 좋은 디테일의 체형에 결점을 감출 수 있다. 2번 가슴이나 엉덩이 등 살이 많은 부위에 사용하면 결점이 감추어진다. 3번 귀여운 소녀나 균형 잡힌 젊은 층에게
옷의 가장자리나 돌연 장식으로 사용하면 귀여움, 상냥한 느낌을 준다. 4번, 시원함, 단정함, 어두운 느낌을 나타내고 싶을 때 사용한다. 스켈럼은 이런 모양입니다. 생생함이나 젊고 귀엽고 토실토실한 인상, 명랑, 귀여움, 섬세한 느낌입니다. 루프 단추나 스칼렛형 넥라인, 트리밍 등에 사용되고 이런 모양을 스칼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귀여운 소녀나 균형 잡힌 젊은 층에게 옷의 가장자리나 돌연 장식으로 사용하면 귀여움, 상냥한 느낌을 주는 것이 스켈럽입니다. 문제 19번, 다음 중 마직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모범단, 2번 안동포, 3번 38주, 4번 공단. 안동포의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모시, 점화, 즉 마직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안동포입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1번 OR 4/14, 2번 OR 8/3, 3번 OR 6/7, 4번 OR 5/10. 명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여기서 R이라는 건 레드를 말합니다. 붉은 색깔을 말하고 명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 OR83이 명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10초간 허리를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전진하십시오. 문제 21번. 다음 중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에 알맞은 디자인은? 1번, 깃과 섭을 약간 넓게 하고, 저고리 길이와 품을 여유 있게 디자인한다. 2번, 회장 저고리나 진동선을 어깨 허리 모양으로 만든 저고리를 이용하여 디자인한다. 3번, 저고리 길이와 깃을 약간 길게 하고 소매에 끝동을 달아 배대가 넓게 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한다. 4번, 치마폭 사이에 바이어스를 대거나 수직선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디자인한다. 답은 2번입니다. 회장 저고리나 진동선을 어깨 허리 모양으로 만든 저고리를 이용하여 디자인하는 것이 키가 작고 뚱뚱한 체형에 알맞은 디자인입니다. 문제 22번. 튼튼하게 꿰매야 하는 솔기에 이용되며 바지 벨에 솔기에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은 1번 가림솔, 2번 헛솔, 3번 통솔, 4번 곱솔. 바지 벨에는 바지 통을 말합니다. 모양상 이쪽을 바지 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 벨에는 아주 튼튼하게 박아야 되기 때문에 통솔이 가장 좋은 바느질입니다. 문제 23번. 바지의 바느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시접은 작은 사폭 쪽으로 꺾어 다닌다. 2번 마루폭은 허리 쪽으로부터 꺾어 다닌다. 3번 벨의 시접은 안감 쪽으로 꺾어 다닌다. 4번 허리의 시접은 허리 쪽으로 꺾는다. 그렇습니다. 답은 4번 허리의 시접은 허리 쪽으로 꺾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4번. 재봉기로 바느질할 때 주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풀치마의 주름 너비는 보통 0.5에서 1cm가 알맞다. 2번 풀치마의 주름은 안자락 쪽에서 시작하여 겉자락 쪽을 향하여 잡아가는 것이 편하다. 3번 통치마의 경우 아기를 튼 솔기의 시접은 주름의 방향과 같은 쪽을 향하도록 꺾는다. 4번 풀치마의 주름분을 계산할 때 앞트기 치마러리의 여밍을 위한 겹침분을 염두에 두고 계산한다. 틀린 것입니다. 풀치마의 주름은 안자락 쪽에서 시작하여 겉자락 쪽을 향하여 잡아가는 것이 불편합니다. 문제 25번. 한복감에 풀먹이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풀을 곱게 풀어 고운 채에 받쳐 놓는다. 2번 풀먹일 옷감은 바짝 마르게 하는 것이 좋다. 3번 받쳐놓은 풀에 옷감을 놓고 풀이 속까지 베어들도록 골고루 문질러 꼭 짠다.
4번 다듬이질할 오죽하면 풀을 세게 먹이고 다림질할 옷감은 약하게 먹이는 것이 좋다. 답은 2번 풀 먹일 옷감은 바짝 마르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문제 26번 다음 중 위실 거는 순서에 배열로 옳은 것은 1번 실패꽂이 위실 조절기 위실 안내 실채기 바늘 2번 실패꽂이 위실 안내 위실 조절기 실채기 바늘 3번 실패꽂이 위실 안내 실채기 위실 조절기 바늘 4번 실패꽂이 실채기 위실 안내 위실 조절기 바늘 재봉기에서 실을 걷는 위실을 거는 순서는 우선 실패꽂이에서 위실 안내가 있습니다. 이 위실 안내에서 이 위실 조절기를 거쳐서 실채기를 거쳐서 바늘로 들어갑니다. 답은 2번 실패꽂이에서 위실 안내, 위실 조절기, 실채기, 바늘 이 순서로 위실을 거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 27번 재봉기의 부품 중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것은 재봉기에서 침판, 답은 침판입니다. 침판은 이렇게 미싱 바늘이 위아래로 갈수 있고 노루말이 옷감을 물릴 수 있도록 옷감을 놓고 이렇게 박을 수 있도록 받침대입니다. 그걸 침판이라고 합니다. 문제 28번 엷은 합성섬유 직물을 재봉할 때 1cm당 바느질 땀수는 1번 8에서 9땀, 2번 6에서 7땀, 3번 4땀에서 5땀, 4번 2땀에서 3땀. 답은 2번입니다. 합성섬유의 엷은 합성섬유는 6, 4시, 7땀이 적당합니다. 문제 29번 밀실이 끊어지는 원인 중 해당되지 않는 결함은 1번 바늘판, 2번 톱니, 3번 노루발, 4번 훅. 답은 3번 노루발입니다. 노루발은 밑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밑실은 이 바늘판 밑에 톱니와 밑에 있는 훅, 즉 북집에 있는 북에 북을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훅과 이 바늘판에 의해서 밑실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 30편. 견섬유는 안전 다림질 온도로 오른 것은 1번 120도, 2번 150도, 3번 200도, 4번 230도. 견섬유는 내열성이 약하므로 다림질 시 150도 이하에서 다림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2번 150도입니다. 문제 31번. 근식 세탁의 특징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의복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바탕이 상하지 않는다. 2번 친수성 오염에 효과적이다. 3번 세탁 방법이 간단하고 건조가 느리다. 4번 세제의 값이 싸고 구하기 쉽다. 답은 1번입니다. 근식 세탁의 특징으로 해당되는 것은 의복의 모양이 변하지 않고 바탕이 상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문제 32번. 다음 기호의 표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의 온도 95도씨를 표준으로 세탁할 수 있다. 2번 세제의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번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4번 손 세탁을 할수 없다. 이러한 세탁 기호는 물의 온도 95도씨를 표준으로 세탁할 수 있습니다. 삶을 수 있고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고 손 세탁도 가능합니다. 세제 종류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답은 4번 틀린 것이기 때문에 손 세탁을 할수 없다. 손 세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3번. 옷에 샘물이 묻었을 때 얼룩배기 처리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비눗물이나 아모니아수로 처리한다. 2번 휘발유 벤젠으로 녹여낸 후 중성세제 비눗물로 처리한다. 3번 과산화수소로 처리한다. 4번 수산액에 처리한다. 답은 4번 수산액에 처리한다. 샘물은 수산액이 가장 잘 빠집니다.
수산에게 가장 샘물이 잘 빠집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4번. 의복의 내구적 성능 중 열에 의해 연화되는 성질을 가지는 섬유. 연화되는 성질은 아주 부드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1번 견, 2번 레이온, 3번 양모, 4번 아세테이트. 답은 4번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는 반합성 섬유입니다. 견이나 레이온이나 양모는 견, 레이온은 셀룰로스 섬유고 양모는 동물성 섬유인데 이러한 천연 섬유들은 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타버립니다. 아세테이트는 열에 의해서 이렇게 누글누글해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답은 4번. 문제 35번. 일반적인 한복 보관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견직물이나 모직물은 직물 특성상 건조한 곳에 그냥 보관한다. 2번 그대로 보관해야 할 옷과 뜯어서 보관할 옷을 구분한다. 3번 만일 해충이 생겼을 때는 열에 강한 직물인 경우 뜨거운 다림질을 해준 뒤 신문지로 싸서 보관한다. 4번 거풍한 옷은 솔로 털어주고 잘 켜서 보관한다. 보관 방법 중 틀린 것은 견직물이나 모직물은 직물의 특성상 그냥 보관하면 안 됩니다. 잘 말려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1번. 문제 36번. 전통 금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2번 예전에는 상류층에만 허용되었다. 3번 한복의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매우 화려하다. 4번 물빨래를 할 수 있다. 전통 금박에 대한 특성은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료 단가가 아주 높아서 상류층에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과 약품에는 강하지만 수세, 물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물빨래를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것입니다. 물에 약합니다. 문제 37번. 다음 중 여자 단속옷을 제작할 때 필요하지 않은 원형 제도는 1번 큰 폭, 2번 밑바대, 3번 작은 폭, 4번 마루폭. 답은 4번 마루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 38번. 성인 남자 저고리 제작에 필요한 옷감 분량으로 옳은 것은 1번 55에서 50cm의 너비에는 길이 곱하기 4 플러스 소매 너비 곱하기 4 플러스 시접. 2번 50에서 55cm 너비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소매 너비 곱하기 4 플러스 시접. 110cm에서 120cm 너비 원단일 경우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소매 너비 곱하기 4 플러스 시접. 4번 110에서 120cm의 너비 원단 길이 곱하기 2 플러스 시접. 남자 저고리 옷감 개장 방법과 필요량은 55cm인 경우는 저고리 길이 곱하기 4 플러스 소매 너비 곱하기 4 플러스 시접입니다. 그래서 3.6m에서 3.8m가 소요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55cm일 때는 길이 곱하기 4 플러스 소매 너비 곱하기 4 플러스 시접입니다. 이렇게 옷감 분량을 계산합니다. 문제 39번. 남자 조끼 바름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조끼는 안땀과 주머니 부분이 더 필요하다. 2번 겉감으로 안땀과 입술감을 준비한다. 3번 너비가 110cm일 때 옷감 소요량은 조끼 길이 플러스 시접이다. 4번 각 부분의 시접은 1에서 1.5cm 정도로 한다.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문제 40번. 슬한 치마와 대란 치마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1번 슬한 단수, 2번 치마폭, 수 3번 치마의 길이, 4번 치마 허리의 형태. 대란 치마와 슬한 치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궁중에서 비, 빈, 공주, 옹주가 대례복으로 입은 슬한다는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슬한단수입니다. 답은 1번. 잠깐 10초간 허리를 한번 펴시고
목 운동 한번 하시고, 어깨 한번 돌려주시고, 전진하시죠. 문제 41번. 당이 제작 시 빗중심선을 겉과 겉이 맞닿게 접어 박은 다음 시접을 입어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꺾는 바느질 방법은? 여기서 키워드는 뒷중심선을 겉과 겉이 맞닿게 접어 박는 것입니다. 답은 등속이 박음입니다. 문제 42번. 저고리 앞면에 좌우 중심선 밖에 붙여지는 것으로 기능적으로는 앞을 여미고 밑쪽으로는 변화를 발생시키는 저고리 구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1번 깃, 2번 섭, 3번 옷걸음, 4번 중심선. 여기서 키워드는 앞을 여민다는 것입니다. 저고리에서 이렇게 앞을 여미는 것은 이렇게 앞섭, 겉섭, 앞섭을 말합니다. 답은 2번 섭입니다. 문제 43번. 한복을 구성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들로만 나열된 것은 1번 착용자, 착용 조건, 디자인, 옷감. 2번 디자인, 봉제, 가격, 유통. 3번 옷감, 장신구, 봉제, 가격. 4번 제작, 디자인, 가격, 유통. 답은 1번입니다. 착용자, 착용 조건, 디자인, 옷감은 반드시 구성 요소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문제 44번. 봉제 시 바늘이 건너뛸 경우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바늘 밑판에 불순물이 끼었을 경우, 2번 바늘이 잘못 끼어졌을 경우, 3번 실이 잘못 끼어졌을 경우, 4번 톱니가 내려져 있는 경우. 바늘이 건너뛴다는 것은 바늘이나 실하고 상관이 있지 톱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톱니가 내려가는 것은 바늘이 건너뛴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 45번. 다음 중 여자 저고리 제작 시 가슴이 큰 체형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으로 틀린 것은? 1번 앞길이를 짧게 한다. 2번 섣불량을 넉넉히 한다. 3번 치마 말기를 넓게 한다. 4번 진한 색의 저고리가 체형 보완에 효과적이다. 답은 1번 앞길이를 짧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넓고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46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저고리가 착용된 시대는? 현재 한국 복식의 상의로 착용되고 있는 저고리 형태가 형성된 시기이다. 초기에는 깃 화장수의 끝에 회장을 달아주고 섭과 물을 달아 폼이 넉넉하고 직선 소매가 달려있는 것이 특징이다. 후기에는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폼이 좁아졌다. 이 설명은 조선시대에 저고리가 착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은 3번. 문제 47번. 조선시대 백관복 중 방심 공령이 있었던 복식은? 1번 조복, 2번 제복, 3번 상복, 4번 공복. 방심 공령이라는 것은 제복을 입을 때 목에 걸어 귀 뒤에 뒀다는 둥근 고리 모양의 흰 천을 말합니다. 즉, 제복입니다. 답은 2번, 제복입니다. 문제 48번. 삼회장 저고리가 되는 복식의 시대는 1번 삼국시대, 2번 고려시대, 3번 조선시대, 4번 개화기 이후. 답은 3번 조선시대입니다. 문제 49번. 우리 옷의 풍성한 기풍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외출복은 1번 달령, 2번 도포, 3번 두루마기, 4번 배자. 도포는 선비의 상징이자 가장 아름다운 한복이었습니다. 답은 2번 도포입니다. 문제 50번. 가장 크고 화려한 것으로 조선시대 궁중에서 폐용하던 노리개는 1번 대삼작 노리개, 2번 중삼작 노리개, 3번 소삼작 노리개, 4번 단작 노리개. 문제 지문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화려한 것입니다. 답은 1번 대삼작 노리개입니다. 문제 51번. 외명부들이 궁중을 출입할 때
가치의 일종으로 낭자를 소라껍질처럼 크게 틀어 쪽진 머리에 가식한 머리 모양은 1번 조진머리, 2번 첩지머리, 3번 따옴머리, 4번 세양머리. 조진머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궐에서 하는 머리 모양 중 가장 약식 머리인데 그림과 같이 다리를 따서 따 넣어서 다리를 넣어 따서 틀어 뒤에 소라 껍데기 같이 붙이는 머리를 말합니다. 답은 1번 조진머리입니다. 문제 52번. 조선시대 여자들이 대표적인 머리 모양이 아닌 것은 1번 언진머리, 2번 쪽진머리, 3번 따옴머리, 4번 어여머리. 어여머리라는 것은 여어움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 상류층 부인들이 예장력으로 크게 따올린 머리 모양을 말합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런 모양을 말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조선시대 머리 모양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6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조진머리, 첩지머리, 따옴머리, 세양머리, 안진머리, 쪽진머리. 참고하십시오. 문제 53번. 소매가 넓고 전삼이 붙어 있는 의복은 1번 학창의, 2번 첨리, 3번 증여포, 4번 도포. 전삼이란 것은 도포의 뒤에 달린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도포 뒤에 달린 천을 전삼이라고 합니다. 문제 54번. 백관복 중 융복 착용과 관계가 없는 것은 1번 왕행차에 수행할 때, 2번 외국의 사신으로 파견될 때, 3번 국난을 당했을 때, 4번 입시할 때나 공문을 볼 때. 입시할 때나 공문을 볼 때는 입는 옷은 시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융복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입시할 때나 공문을 볼 때는 시복을 입었습니다. 문제 55번. 화롯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급에 따라 금박 문양을 다르게 사용하여 궁중 원삼과 구별하였다. 2번 일반인은 홀레시에만 착용할 수 있었다. 3번 주로 상류 계층에서 착용했던 예복이었는데 후에 서민층의 홀레복이 되었다. 4번 예복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모양이 아름답다. 화롯이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공주, 옹주의 대례복 또는 일반의 홀레복이었습니다. 답은 3번 주류 상류계층에서 착용했던 예복, 후에 서민층의 홀레복이 되었습니다. 문제 56번. 개화기 남자복식 중 상의와 관계없는 것은 1번 마고자, 2번 조끼, 3번 속접섬, 4번 행전. 개화기 남자복식 상의는 저고리,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 적삼이었습니다. 답은 4번 행전이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57은 의복의 종류와 형태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1번 키톤, 로브, 관두형, 2번 두루마기, 기모노, 채양형, 3번 키톤사리, 권위형, 4번 로브, 기모노, 전개형. 키톤사리 드레이퍼리는 이런 식으로 천을, 하나의 천을 몸에 이렇게 둘러서 입고 고정을 시켰습니다. 답은 3번 키톤사리 권위형입니다. 문제 58번. 통일 신라시대의 복식 중 소매를 짧게 한 반소매형의 복식은 반비는 당나라의 입음새를 따라 치마 위에 반소매, 즉 반비 배당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시대의 복식 중 소매를 짧게 한 반소매형 복식은 답은 3번 반비입니다. 문제 59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관모는 각을 지칭한다. 조선시대 입지에서 마지막으로 정립되었다. 양반 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제로에 따른 기촌의 구별이 있었다. 1번 흑립, 2번 초립,
3번 페레기, 4번 정자관. 흑림이란 것은 즉 검은 갓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에 대한 내용은 1번 흑림입니다. 문제 60번. 조선 말기 궁중에서 사용하는 예복용 치마로 대람 치마 위에 덧입었던 치마는 1번 무지개 치마, 2번 대흉 치마, 3번 설한 치마, 4번 전행 우치마. 전행 우치마는 이렇게 대란 치마 위에 이렇게 덧입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전행 우치마입니다. 제1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